오늘 이재엽 쌤 만나면 네.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네. 굉장히 기대하면서 왔어요. 네. 혹시 오늘 잠깐이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신가요? 어디 다른 지역도 가능할까요? 네. 북한 땅 어느 곳이든 네. 눈에 맞게 먼저 써주시고 야 진짜 잘 보이시나요? 예, 스물집이 딱 있네요. 네. 소도 있고 외양간에 그리고 저 밑에 보이시면은 할아버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던 게 네. 그 어머님 방 앞에는 네. 항상 이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네.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예. 여기는 쟁기가 있고 네. 여기는 쇠스랑 같은 게 있고 네. 아우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있어. 고향간 꿈에서도 항상 고향간 꿈꾸죠. 항상 그립지 뭐 평생 소원인데 할아버님이 그런 떨리는 목소리로 하셨던 짧은 인터뷰 영상 하나와 또 할아버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총 그 A4용지 3장에 그 도면 같이 이렇게 그려주신 그 메모가 있었어요. 그 자료들이 전부였었기 때문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. 이 하나하나의 추억들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상상해보면서 할아버님의 그런 인터뷰 속 그 말을 따라가면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고향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나 죽겠어. 맞아. 야. 옛날에 얘기 다 좀 해. 아. 김일금이 아버지 엄마 이름이구나. 맞아요. 엄마 이름도 아빠 이름도. 엄마 아빠 내가 제일 로망인 것 같아. 엄마 아버지 불효를 용서하세요. 실제로 살아계신 분들의 한 30% 가까운 분들이 90이 넘는 고령이 초고령 어르신들이거든요. 하루라도 빨리 직접 만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아주 절박한 일이에요.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꿈도 이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실 그런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일인데 그 전에라도 이렇게 화상상봉을 통해가지고 좀 만나보고 또 그거에 안 되면 이렇게 VR을 통해서 미리 가보고 미리 만나보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좀 견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. 처음에는 제가 저 이 VR을 통해서 저의 손을 통해서 할아버님께 그런 감동과 이런 소중한 그런 기억을 구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결국에 생각을 해보는 게 그때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따뜻함을 느끼고 더 제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VR이 하나의 그런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또 사람에게 그렇게 따뜻한
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네, 꼭 하고 싶습니다. 네. 내년 여름에 그 민통선하고 DMZ 사이길을 걷는데 네. 남방 한계선에서 이렇게 철망 안을 들여다보는데 네. 그 개천에서 백로하고 고라니가 물 먹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네. 있거든요. 네. 근데 들어가서 그걸 만나지 못했는데 네. 이렇게 VR로 하면은 네.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저도 같이 그 고라니하고 백로 사이에다가 네. 머리 퉁 밀고 허리 숙여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시냇물 먹고 그러면 네. 남북이 서로 가상 공간 속에서라도 평화와 또 미래 이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네.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네. 네.